자, 24번의 제목은 Creativity doesn't come from playing it safe. 자, 창의성은 오지 않아. 뭐로부터 나오지 않냐면 그 창의성을 말이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Creativity거든. 그래서 창의성을 안전한 것으로 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아. 즉, 우리가 너무 안전한 것만 꾀하고 아니면 뭐 분쟁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고,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건 말이야, 어떤 갈등도 겪어보고, 막 문제도 맞닥뜨려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창의력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아.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diversity, challenge, and conflict. Help us maintain our imagination.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challenge는 도전 말고 어려운 또는 문제점 이런 의미도 있어.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것들이 돕습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아, 우리의 상상력을 maintain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말이야. 즉,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 safe라는 애랑 상반되는 그런 거지. safety. 요 단어, 이 명사 단어와 상반되는 단어들이 되겠네. 자, 여기에 help는 준사역 동사에서 지금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형태나 아니면 to maintain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봐두고. 자, most people assume that conflict is bad and that being in one's comfort zone is good.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정한다,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갈등은 좋은 게 아니야. 너무 피곤하게 해. 그리고 또 대이하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그 편안한 그 존에 있는 것, 이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지. 자, that is not exactly true. 근데 앞 문장은 말이야.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야. Of course, 물론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or medical insurance or in a fight with our partner, our family, Boss or coworkers. 물론 말이야, 우리는 새벽이라 그런가? 자, 발견하길 원하지 않아 우리 자신을. 근데 뭐가 없는 자신이냐면 일이 없는 우리 자신 또는 의료보험 같은 거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원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일이 없다라는 거. 즉,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떤 갈등을 겪고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원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되겠지. Or, 또는, 자신은 자신인데, 싸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길 원하지 않아.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파트너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 이들과의 싸움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길 원하지 않아. 자, one bad experience can be sufficient to last us a lifetime. 단 하나의 나쁜 경험이 충분할 수 있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지속되기에 충분할 수 있어. 뭐가? 이단 하나의 나쁜 경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뭔 얘기하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구역에 있는 걸 좋아한다며, 갈등은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단 하나의 나쁜 경험만 그냥 지속되는 그단 하나의 나쁜 경험만으로도 충분해. 난더 이상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로도 충분해. 요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인 거야. 미쳐버리겠네. 자, 근데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창의력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내용이 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But small disagreements with family and friends, trouble with technology or finances, or challenges at work and at home can help us think through our own capabilities. 어떤 작은 반대라든지 가족이나 친구들의 어떤 반대 아니면 기술이나 어떤 그 돈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면 직장이나 집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도와준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이 이야기는 많은 갈등, 많은 분열,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푸시해준다. 그래서 창의력이 올라간다. 이 이야기인 거지. 자, problems that need solutions force us to use our brains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answers. 자, 해결책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은 말이야, force a to 부정사해서 a를 to 부정사하게 하다 이런 의미야. force 막 강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하게 해준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해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말이야. 자, 요 다음 문장에 빈칸으로도 출제될 만한 게 있거든. 즉, 요 대에 들어갈 알맞은 이야기는 요거,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요거 잘 한번 봐도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자, navigating landscapes that are varied, that offer trials and occasional conflicts, is more helpful to creativity than hanging out in landscapes that pose no challenge to our senses and our mind. 자, 뭐라 그랬냐면, 안전한 곳보다는 어느 곳으로 가라고, 갈등 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창의력이 더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러한 지형을 navigating 돌아다니는 것은, 그럼 얘가 지금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이 문장의 동사 S 단수 동사 쓴거 요거 우선 봐두고. 자, 지형은 지형인데 어떤 지형이냐면 are varied 다양한 지형이야. 그래서 vary는 동사로 다르다 또는 다양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varied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다양한 이런 형용사가 돼. 자, 여튼 그래서 다양한 지형을 돌아다니는 것. 이 여기서 말한 다양한 이런 뉘앙스는 결국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그 다양함을 의미해. 자, 그 다음에 또요 지형이 또 여기 대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제공하다, 즉 제공하는 지형이네. 뭐를 trial 하면 우리가 흔히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도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실현이라는 의미로 쓰였어. 그다음에 가끔씩 있는 분열을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지형을 돌아다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뭐 이런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겠지. 그래서 그런 것은 더 도움이 돼. 뭐에 도움이 되냐면 창의성에 도움이 돼. 자, 뭐보다 이런 지형은 hang out 하면 이제 시간을 보내다, 어울리다 이런 말이니까 이러한 지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의 지형은 어떤 지형이겠어? 이런 갈등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없는 지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that 뒤에는 뭐 어떤 거냐면, 어려움을 이건 제기하다. 근데 no 하니까,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 우리의 감각이나 마음에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런 지형에서 보내는 것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 that에 들어가는 내용이 서로 상반된 곳이지, 그치? 이 지형하고 이 지형하고 다른 삶의 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내용이 들어가는 거잘 한번 봐두고. 자, Our 2 million year history is packed with challenges and conflicts. 자, 우리의 2200만 년 역사는 말이야, 뭐로 가득 차 있어?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온 것이야. 이런 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인데, Paul Laurence Dunbar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이 사람은 컴마 보충 설명 어떤 사람이래? 아, African American poet. 자, 흑인 시인이래. 자, was born on June 27th, 1872. 자, 태어났습니다. 언제? 이때 태어났대. By the age of 14, Dunbar had poems published in a Dayton Herald. 자, 그 14살 쯤에 이 던버라는 사람은 출판했어. 아니. 출판했어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 시들을. 근데 어떤 시들이냐면, 여기에서 출간이 된 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 While in high school, he edited his high school newspaper. 자, 뭐 하는 동안에, 즉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는 편집을 했어. 고등학교 신문을 편집을 했다. Despite being a fine student, Dunbar was financially unable to attend college and took a job as an elevator operator. 자, 이 비록 뭐뭐이지만 이 despite은 전치사지.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가 온 거고. 그래서 좋은 학생이기는 했지만 이 던번은 경제적으로 be unable to 하니까 할수 없었다네. 즉 입학할 수가 없었대. 대학에. 그리고 이제 직업을 구했다. 뭐로써? 엘리베이터 오퍼레이터. 얘는 뭐 기사인 것 같아. 엘리베이터 기사, 뭐 이렇게 뭐 작동하는 기사, 아니 뭐 수리하는 기사, 뭐 이런, 하여간 그런 직업을 구했다. 자, in 1893, Dunbar published his first book, Oak and Ivy, at his own expense. 자, 1893년에 던번은 출판을 했어. 그의 첫 번째 책, 보충 설명 책의 제목이 되겠지. 얘는 참나무고 얘는 그 덩굴이잖아, 그치? 담쟁이 덩굴 같은 거. 자, 그의 own expense 하니까 그 자신만의 비용으로, 자기 돈으로. 자, in 1895 he published the second book, Majors and Minors, which brought him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자, 이때 그는 출판을 했는데 두 번째 책을 출판을 했고, 얘는 책의 제목이고, 이 위치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겠네. 자,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책이네. 뭐를? 국내 또는 국제의 인정을 가져다 준 책.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되겠고, The poems written in standard English were called majors, and those in dialect were termed minors. 자, 시들은 말이야. 근데 어떤 시들이냐면, 표준 영어로 쓰여져 진 시들은 불리워졌어. 뭐라고? majors라고 불리워졌대. 그리고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the poems야. 자, 근데 in dialect, 즉 방언으로 쓰여진 책이 되겠네. 여긴 지금 in 앞에 written이 생략되어 있는 걸볼수 있겠지, 그치? 아, 그래서 방언으로 쓰여진 책, 이 시들은 뭐라고 용어가 붙여졌냐면 minors라고 용어가 붙여졌다. 자, although the major poems in standard English outnumber those written in dialect, it was the dialect poems that brought Dunbar the most attention. 자,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despite도 뭐 비록 뭐뭐이지만이지만 얘는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류가 나온 거지. 근데 이 al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 형태가 나올 것이야. 그래서 얘가 주어고 outnumber가 동사인 문장 형태가 나온 것이야.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잘 봐두고. 자, 여튼 이 major 시는 그 표준어로 된 major 시는 수로 압도를 했어. 누구를? 이 바, 여기서 those는 시 이거 poems 쓰를 받아친 거고, 즉 방언으로 쓰여진 이 시를 압도했어. 비록 그렇지만 다음 이렇지만 이 dialect poems 즉 방언으로 된이 시가 가져다 주었다. 던보에게 가장 큰 주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 minors 때문에 얘가 더 유명해지기는 했다. 자,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 지금 밑에 나오는 얘는 뭐냐면, 이때 강조인데, 예를 들어서, I like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야. 라고 해서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it하고 that 사이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는 거야. you. 근데 얘가 현재형이니까 is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I like.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이때 강조야. 그럼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어? The dialect poems brought Dunbar the most attention. 이렇게 생긴 문장 속에서 이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때 사이에다가 이 주어를 이렇게 빼놓은 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강조 구문이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다.